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블루베리 꽃 사랑스러운 거 좀 보세요. 야, 오늘 원래도 꽃 엄청 많이 폈다. 너무 사랑스럽죠? 예쁩니다. 이 작은 분에서. 블루베리도 많이 열려요. 이 꽃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그죠? 향기 수선화 좀 보세요. 향기 수선화.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요 색깔도 예쁘죠. 아이보리 색깔도 예뻐요. 진짜 향기가 나요. 은은한 향기가. 한번 심으면 정말 해마다 나오는. 작년에 꽃집에서 이게 꽃지고 난 아이, 거저 얻어온 아이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삽목도 좀 하고. 아이고, 얘도 꽃 피면 얼마나 예쁜데, 밀레니엄별. 아이고, 짱짱하고 예쁘다. 이의 이름을, 이름이 없네. 아시는 분 계시겠죠? 좋아와. 이름, 꽃이나 봐야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얘꾸를 야 봐라. 어이, 삐쩍 말랐는데 이런 데 다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채송아들처럼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데모르라. 이 촌스러운 레이스 치마 같은 목마가래. 아무리 볼 때마다 그런 느낌 나네. 레이스 뜬 것처럼, 레이스 뜬 그 원피스 있잖아. 딱 그 느낌이야. 그래도 예쁘다. 토분에 받쳐놓으니까 더 인물 나네. 나는 첫눈에 반해갖고, 아직 안 가리고 그래도 가격도 저렴하지, 2만원이면. 작년에 삼색, 그게 보낸 삼색이가 이뻤잖아. 그것도 얼마나 예뻤나. 아, 이 데모르. 효자 데모르. 내가 이거 보면 목마가렛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당장 구독자님이 데모르라고 바로 당장 가르쳐 주셨는데. 아,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 엄청 예뻐요. 이 겹이. 이게 완전 혹겹이 아니고 속으로 또 겹이 이렇게 난다니까, 얘가. 아, 그러니까 겨울에 빈방에 그거 갖다 놓고 내가 물받침을 해줬네. 아이고, 옆에 색감이 어떻게 이쁜지. 원래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천덕꾸러기가 이렇게 예쁘게. 원래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 작년은 이렇게 안 예뻤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하나 더 올라온 거야. 가지가. 지금 이거 봐라. 이상하고 예뻐졌어. 이만큼 올라온 거 봐라. 싫어. 이별도 올라오면은요. 꽃대 다 물었다,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예쁘게 막 커. 볼 때마다 그냥 청초하고 이쁘다. 아이고, 이거 색깔이 보라색, 흰색 이렇게 땅에 딱 붙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냐. 화분이랑 잘 어울리죠. 아유, 눈주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염자가 꽃이 이제 드디어 가고 있네요. 여기 염자, 얘가 가지가 삐쭉 나와서 제가 딱 잘라놨습니다. 잘라가지고 꽂아놨는데, 누가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염자 꽃 때문에. 아이고, 바이솔들이 폭풍 성장합니다. 우동그릇 여전히 올해도 아주 힘내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요런 새끼, 새끼만 새끼를 심었잖아. 근데 이렇게 다 새끼를 커가지고 10배는 진짜 커가지고 새끼를 다 달고 있네. 아이고, 기특하다. 깨비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봐.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를 뜨문뜨문 심었잖아. 근데 1년 키워버리니까 이렇게 완전히 폭풍 성장해 버린대. 이 화분도 어울린다. 고급스럽다. 이거 여기에다가 물망쳐 두 개 심으면 땅인데. 그래. 뽑아버리고. 여기 색깔이 조금 옅어진다, 갈수록. 아이고, 예쁘다. 꽃송이다, 꽃송이. 관리 안 해도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그러니까 수영이 알았어, 지네들이. 알았어, 그냥. 아이고, 예쁘다. 얼마나 예쁘나.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주소 다 심어놓은 것들이 전부 인물이 돼가지고.
선백리양 보세요. 너무 예쁘죠? 선백리양. 고개를 뚫라. 왜 발톱이냐? 일찍 폈어요. 요 돌담 사이에 요런 때 최적인 것 같아요. 요 선백리양이. 한 해 만에 번식이 완전 진짜 거의 꽃잔디와 맞먹는 번식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 철쭉은 이렇게 바위 틈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정말 예쁘죠? 어떻게 그냥 손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쁜 수영을 자랑하네요. 오, 백리야. 아이고, 이렇게 넝쿨성으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가요. 뿌리는 여기 있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덮으면서 너무 사랑스럽죠. 아, 예뻐요, 예뻐요. 향기, 향기도 달달하니 그냥 너무 예뻐요. 상추 뜯으러 가자고 난리인데 지금 제가 꽃 보고 있네요. 이게 돌담에 이 꽃잔디 보세요. 이거 너무 이렇게 자라니까 이게 천덕꾸러기 가 아니고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매발톱. 원래는 예년보다 이 꽃잔디가 조금 적게 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돌담을 돌을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성장해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일찍 핀 아이들은 색감이 좀 퇴색되어 가고 있고요. 이 돌담풍 얘기 해줘야죠. 멸치랑 콩이랑 언니 돌담풍이 이렇게 폭풍 성장해가지고 또 씨앗 맺은 것 같아요. 예뻐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자기야. 자기야 꽃이 엄청 맺혔어요, 지금. 밑에 자기야 애기들도 엄청 많거든요. 손 드세요. 손 드시면 제가 이거 패서, 캐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매발톱이 그냥 엄청 많이 지금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장독대랑 잘 어울리는 접시꽃이에요. 이렇게 접시꽃이 잎이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죠. 아유, 청사랑초랑 같이 선백리양이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살짝 덮으면서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원래 이 장미가 엄청나게 예쁠 것 같아요. 예년보다 장미 아치가 예쁠 것 같습니다. 장미가 완전히 기대가 되네요. 이 척박한 요 시멘트 틈새에서도 이렇게 철쭉이 이렇게 강인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감잎이 이렇게 예쁘게 났네요. 저기 지금 상추를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마늘도 많이 자랐죠. 쪽파도 아주 싱그럽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쪽파가 진정한 쪽파의 맛이라고 하죠. 부추도 마찬가지죠. 첫 부추가 그렇게 영양가 높고 맛있답니다. 이 색깔이 은근히 이쁘더라고. 근데 이 색깔이 조금 지고 있어서 조금 연하네. 그러니까 이거 바닷가에 많이 있을 때 엄청 색깔이 진하던데 지금 지고 있었어. 연하다. 아이고, 열무가 아주 이쁘게 닭들이 뜯어먹는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상추가 맛있게 생겼다. 오빠도 왔을 때 저 딱 좋겠다. 그때 딱 따먹기 좋겠다. 근데도 이렇게 넘쳐. 그렇게 잘 된다. 씨 뿌리는 사람 따라 있고 먹는 사람 따라 있고 그래. 그래. 장갑 안 껴서 손 대기 싫다. 아유, 꽃같이 예쁘네. 네, 한 줌만 뜯어. 이건 앞에 버려놓은 거야. 응. 그래, 밥은 절단 내놓나. 얼마든지 하잖아. 그러니까. 엄청 좋구만. 좋네. 예뻐지고 있다. 구멍이. 무의식하게 구멍 뚫어가지고. 색감 이쁘잖아, 이거. 이 화분이랑 색깔이 은은히 맞을 것 같아. 예쁘다.
이렇게 밑에 배수층을 좀 깔면 좋은데. 안 돼.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조금 더 털어버려. 날씨가 영 흐릿한 게 바람 불고. 그 번호 그대로 다시 해봐. 아니 지금 문 도어락이 조금 이상하다니까. 맞아, 잘 안 들어. 너 여름 잘 나자, 목마가래. 쑥쑥 커서 이제. 애니 시대는 진짜 씩씩한 것 같죠? 꽃대 계속 올려주고 건강해지고 있어요. 개나리 자스민 원래 최고로 예쁘게 폈습니다. 잘 안 됐었는데 원래는 예쁘게 피네요. 꽃도 많이 맺혀지고. 유박걸음 덕인 것 같습니다. 까는 비슷한 종류 아니야? 아니요. 이거 울동 잘 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관리를 잘해, 울동을 한다. 색감이 얘가 아니, 너무 추우니까 안 되더라. 재작년에는 내가 저 비닐하우스에 대충 내놨더니 되더라고. 근데 올해는 노지에 그냥 놔놨거든, 안 되더라. 아니. 나. 아, 보배나. 아유, 보배나. 그럼 알아. 남양이라 햇빛이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봐라. 이거 페르시아래, 페르시아. 이름이. 아이고, 위에 폭풍 성장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원래 인물 나라. 설라는 꽃이 다시 필라나? 아, 얘 꽃 피면 진짜 예쁘다, 얘. 꽃에 많이 맺혔는데. 설라? 안 예쁘게? 이게, 캔디 플라워. 이거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이거 내가 왜 먹던 줄 알았더니, 이제 밑에 보니까 두 줄기가 올라가고 있네. 두 줄기를 제가 또 못 보잖아요. 또 잘라야 되겠어. 되겠다, 나무를 조금 더 파. 흙은 되게 부드럽게 좋네. 아이고, 화분이 주인을 찾았네. 자리 잘 잡아서 잡혀야 되겠네. 원래 땅이 심어줘야 정상인데. 이 정도 화분이면 땅하고 뭐. 하긴 안 예쁜 꽃이 어디 있겠어. 다소곳한 예쁘네. 골담초 같아요. 이거 담벼락에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우리 애니시다를 골담초로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이쁜 것 같아요. 이제 피는 길이라서 그럴까요? 색감이 좀 독특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이 많아서 진짜 예쁘죠? 예쁘네요. 해가 해질녘이라 조금 그런데 해가 쨍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